자, 우리 기자님들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 드신 분에 한해서 먼저 저희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만요. 먼저 드셨던 우리 네, 우리 하얀 옷 입으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롤린이 앞서서 역주행 신화를 썼다는 뭐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으로 컴백하실 때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뭐 그런 부담감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같은 것도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거든요.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역주행 이후에 저희가 3개월 만에 컴백이고 사실 이렇게 빠르게 준비하고 나오게 된 건 처음이라서 네,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즐기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데뷔 이후로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한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이랑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네. 오늘 기자님들 네. 여기 빈자리 하나씩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해주실 분이 아까 손 드셨죠? 자,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이데일리 이승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치맛바람도 1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또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위문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계속 위문 공연을 다니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민영 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데뷔 이래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된 게 처음이라서 3개월 전까지 저희가 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굉장히 떨쳐내려고 네, 많이 노력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위문열차는 사실 네, 재관 선배님이 여기 계시지만 자꾸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지? 네, 재관 선배님 계시지만 위문열차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되고 계속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너무 가고 싶은 무대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군대 이제 위문공연 잘 못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저희도 아쉽고요. 앞으로 뭐 위문 공연이든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이든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인데 굴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까도 저희가 공연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이분들이 언제 위문 공연차 다시 시작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것도 곧 되면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여러분들 네, 기자님 마이크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뷰티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명을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좀 다른 후보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후배들 또 이제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다른 가수들이 좀 제2의 브레이브걸스를 꿈꾸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곡 제목을 처음 듣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특히 저는 진짜 당황했었는데 사실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서 이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들이 새바람처럼 불어오고 있다는 메시지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치마 플러스 바람, 브레이브걸스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아까 그 CD에 있는 가사를 한번 다 봤는데요. 뭐 전혀 그런 쪽에 있는 가사가 아니고 설렘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자,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여러분. 아까 후배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서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진짜 오랜 공백 기간 동안 이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저희 후배뿐만 아니라 또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좋은 생각만 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도 후배님들, 선배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또 다음 질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용기 내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소신 있게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야기를 꾸밈없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엠뷰스타 이남경입니다.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놀린하고 운전만의 역주행 신드롬 일으켰는데 이번 두 곡에 이어서 치맛바람으로 대중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다른 걸그룹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부부걸만이 가진 장점이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영 언니의 그 고음 파트 부분이 저희 그 앨범 노래에 제일 큰 그걸 하지 않았나 싶은데. 큰 그걸이 뭐예요?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기여를.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경험이 많고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치맛바람 활동도 그렇고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 말씀 중에 저는 느끼는 게 기적 같은 일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죠? 여기 계신 우리 멤버분들 좀. 그렇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께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자가 듣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역주행이 코로나 시국 이후라서 비대면으로 음악방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가 이제 영상 팬미팅 이런 것도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네. SNS를 통해서도 팬분들과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오늘도 이 쇼케이스를 한다고 해갖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떻게 좀 여건이 더 된다면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있어서 우리 팬분들과 SNS나 아니면 라이브로 소통을 해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단독으로 리얼 예능을, 리얼리티 네, 예능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더 다음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있으면요. 저희가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두 분이 드셨는데요. 아까 처음 드신 분에게 먼저 마이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김용진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쇼케이스를 많이 개최를 하셨는데 좀 당시 눈물을 보였던 기억도 나거든요. 좀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하게 된 소감을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기분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저번에 있던 쇼케이스와 오늘에 있던 요 쇼케이스가 어떻게 저 마음가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전에 사실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저 뮤비가 나왔는데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눈이 반짝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끝나고 나중에 1위 하고 올자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참았었는데 뭔가 뭉클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롤리 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자리지만 항상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쇼케이스를 말씀해주셨지만 그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약간 잘 안 됐을 때도 뭐 방송국이나 무대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다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사실 너무너무 오히려 무대가 더 감사하게 되고
제가 전에 운전만에 이제 끝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아, 이제 내가 무대에 안 오를 걸 아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까, 아, 이제는 되게 하고 싶지 않다. 무대에 오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다가도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역주행 후에. 네. 그러게요. 이 무대에서 똑같이 롤린을 한번 쇼케이스를 가졌었는데 그거랑 또 지금이랑 또 많이 느낌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기자님 아까 손 드셨었죠? 네, 그냥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첫 질문할 때 어떤 이번 활동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시고 싶은지 여쭤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썸머퀸에 대한 이야기도 뭐 앨범 제목 자체에도 들어있지만 되게 목표를 많이 밝히신 것도 있었고 뭐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성적 이야기도 잠깐 1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적 목표를 좀 두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여름 하면 브레이브걸스가 생각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앨범 명도 썸머퀸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역주행 때도 인터뷰에서 썸머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입으로 앨범의 이름에 썸머퀸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넣고 나왔는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름에 딱 생각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컴백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차트에서 정주행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역주행 말고 정주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트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감개무량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트 안에 우리가 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자님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개무량해요. 사실 그렇게 처음에 차트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 문구 기억나는 게 무슨 일이고? 뭐 그거 맨날 써놨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차트 저도 좀 기대가 되긴 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여러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신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신민지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피버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섯 중에 네 곡이 용감한 형제님 프로듀싱 곡인데 뭐 프로듀싱 할 때 특별히 주문하신 내용이 있으셨는지 뭐 녹음하실 때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그리고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랙은 어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 이제 제가 한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예요. 한 인터뷰에서 이제 대표님께 제가 이제 음역대가 좀 낮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표님 조금 뭐 녹음하실 때 좀 이쁘게 봐달라. 근데 대표님이 전화 오셔서 계속 뭐 괜찮지? 이러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조금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항상 연락 오시더라고요. 녹음 때마다 찾아오셔도 웃음 주시고. 아. 항상 무서웠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옛날 봐도 샌드위치 누가 먹었냐 그게 한참 돌았는데.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걱정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모든 곡을 이제 가이드를 제가 봤는데 네. 항상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서 그 포인트 부분이나 사비 부분이라고 하죠. 직접 부르셔서 녹음을 하셔서 보내세요. 솔직히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좀 있어요. 가이드 보컬 듣고. 왜냐면 제가 불러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살려야 되니까 네. 이제 대표님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포인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정말 저희한테 애정이 가는 곡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들으셨을 때 가장 애정이 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저희한테 항상 먼저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앨범 녹음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체크 다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가 이번 곡에서 살리고 싶은 거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좀 저희한테 자유롭게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 앨범 좀 저희 멤버들의 색깔이 더 많이 묻어난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치맛바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네 분이 다 한꺼번에 동의해갖고 이 노래가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네네. 그랬어요? 인트로 듣자마자. 듣자마자 이거다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네, 한 세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시스 이재용 기자 여러분인데 안녕하세요.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젊은 여성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멤버분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말씀이나 발언 같은 게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서 지금의 역주행을 모르는 이제 4년 전 멤버들이 각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미래의 4년 후에 멤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됐던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팬분이 저희 이제 운전만의 마지막 무대에서 얘들아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댓글이 그분은 뭐 그냥 쓰신 댓글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서 따로 둔 적도 있는데 아직도 그 댓글을 제가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4년 후에 뭐 나한테는 사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렵든 기쁘든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 잘 돼보기도 해봤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랑 다 관계없이 그냥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들이랑.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 당시에는 네. 안정적인 행복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혹시 뭐 하실 얘기가 있나요? 정 씨는? 4년 후에 우리 멤버들 지금처럼 사이좋게 네,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네,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든 건데 네. 아무래도 위문 공연을 많이 와서 그런지 의리들이 진짜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은지 씨는요? 4년 후에 저는 항상 그 행복을 되게 추구하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밝은 에너지가 많죠. 네, 저도 이제 저희 멤버들도 그리고 지금 사실 시국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다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나 씨 4년 유나야 4년 후에도 언니들 옆에서 언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라. 너나 잘 챙겨. 너나 잘 챙겨. 어떡하는데. 잠깐만요. 기자님 좀 많이 와 계십니다. 조금만 풀어놓으니까. 혹시 또 여러분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자, 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고승희입니다.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역주행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역주행 전까지는 브레이브 걸스가 어떤 그룹이다라고 정체성이나 색깔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브레이브 걸스만의 정체성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정체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앨범도 여러 개를 좀 냈었고 활동을 좀 했는데 진짜 정체성이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컨셉도 많이 해보고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앨범을 계기로 네, 저희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네, 그룹이 되고 싶고 또 대중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신 만큼 네. 대중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네,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근한 그룹. 와. 네. 뭔가 항상 옆에 있을 것 같고 뭐 옆집에 있을 것 같고 밑집에 있을 것 같고 편한 누나나 뭐 언니 네. 이런 그림도 괜찮고요. 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없으시면은요? 없으신 걸로, 아! 한 분 계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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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뉴스 김예나라고 하는데요. 그 용구문 형제님이 사실 다른 걸그룹들 지금까지 썸머퀸으로 많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정체성이라고 없었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이 가장 큰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썸머퀸으로 못 만들어준 용구문 형제님한테 서운했던 적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곡으로는 확실히 썸머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랩은 정말 자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혹시나. 근데 사실 대표님이 항상 주셨던 곡들은 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서운함은 없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앨범 노래가 다 진짜 여름에 다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서운함이 없었다는 건가요? 서운함 뭐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응, 노래가 다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저는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역시 왜냐면 전 저희가 컨셉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뭔가 좀 독특한 쪽으로 뭔가 다른 팀들이랑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지금 이렇게 역주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원했던 컨셉을 저희가 찾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어디 뭐 지금 좋아요. 지금은 서운한 거 없죠? 전혀 없죠. 지금 너무 좋아요.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오케이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너무 서운했는데 사실 네. 저희가 처음 데뷔곡을 저희 이제 세 멤버로 들어서 처음 데뷔했을 때 예쁜 옷 입고 싶고 그쵸? 예쁜 메이크업으로 데뷔하고 싶은데 그때 쫄쫄이 레깅스 입고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저희끼리는 굉장히 조금 쑥스럽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되게 획기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 정말 서운한 거 없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은요 우리 브레이브걸스의 신곡입니다. 우리 치맛바람의 본 무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해주시고 의자랑 여기 좀 치워주시고